할렐루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본문의 요아스 왕이 세 번에 그친 행동으로 또 엘리사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요아스 왕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화살을 세 번 치고 멈춘 행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겪는 믿음의 한계와 부분적인 순종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자 합니다. 엘리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매우 강력하고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활을 쏘는 행위는 곧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에 대한 신적인 승리를 예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는 요아스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보호가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단순히 엘리사의 마지막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은 요아스 왕에게 단순한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또 이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그 의미를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체험하고 실현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요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또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약속은 역사 속에서 여러 세대를 거치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특히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맺은 오랜 언약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땅과 번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재확인시키며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또 역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물리적인 승리나 재산의 증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승리,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며 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또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믿음과 순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화살을 세 번만 치고 멈췄을까요?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화살을 세 번만 치고 멈춘 요아스 왕의 행동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믿음과 순종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요아스 왕의 행동은 믿음의 완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겼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화살을 세 번만 치고 멈췄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왕의 믿음과 순종이 일부만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또 일부만 순종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둘째로 요아스 왕의 부분적인 순종은 우리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부분만 순종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피하려 합니다. 요아스 왕의 예에서 보듯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헌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신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은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뼈가 생명을 되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엘리사의 사역이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과 방식으로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완전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열왕기하에서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세 번의 시도 끝에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도전이나 어려움이 부딪히면 금세 낙심하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기 있고 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국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행위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걸음이 힘들고 멀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요아스 왕처럼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도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